잘 모르겠어. 솔직히 되는 대로 입은 느낌이야. 톤톤 코디 따라하기. 요거는 딱 집을 게 있어. 여러분 어디가 아쉬울까? 아니야, 조끼 좋아. 조끼 좋고 티셔츠 레어다는 것도 좋고 내추럴한 컬러의 가방 숄더백 맨 것도 다 좋거든? 바지까지 느낌 좋은데 신발 컬러도 심지어 잘 맞아. 어디가 아쉬웠냐면 무릎을 되게 애매하게 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, 제가 얼마 전에 기본 코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낼 때 롤업을 한 2, 3cm 정도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분이 딱 입은 거는 캐주얼 그런 느낌보다 좀 이렇게 감성지게 좀 미니멀 그런 느낌으로 입은 거거든? 그래서 이건 딱 두 개야. 아예 밑단통이 로에베 피셔맨 바이처럼 엄청 크게 아예 밑단이 두껍게 롤업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롤업을 안 하고 쭉 펴져 있는데 주름이 더 잡히는, 그게 좋아요. 롤업은 이건 애매해.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놓고 망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? 디테일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. 그래 얘들아, 야 이거 봐봐.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입었어요? 밑단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느낌이지. 그리고 보시면은 좀 디테일적인 걸 제가 또 입은 걸 보고서 찝어드리자면,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되게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손목 시보리가 없잖아.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미니멀한 룩을 연출할 때는 시보리가 쪼이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그냥 통짜로 빠지는 일반 쭉티가 더 낫거든? 이분이 최대한 따라 입는다고 입었는데 밑단에 시보리가 없는 것까지 같이 따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그리고 보면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티셔츠가 자연스럽게 또 보이잖아? 뭔가 어색하지가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나뉘어져 있어. 그죠? 그래서 요런 것도 좀 하나의 조금 디테일적인 느낌 중에 하나니까, 뭐 티셔츠를 좀 더 긴 걸 입는다던가 아니면 요거 한 단 반단 정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더 참고를 하셔서 코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. 이게 무슨 룩일까요? 아! 이거 진짜 안 어울려. 그니까 솔직히 옷 못 입으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말 있잖아. 느낌을 그냥 통일해서 입으라고. 봐봐봐. 느낌을 오히려 보면은 스트릿한 느낌보다는 뭐 셔츠랑 그 맨투맨 느낌이랑 슬랙스 느낌이 오히려 조금 그냥 미니멀? 뭐 이렇게 남친룩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지부스트를 신으니까 솔직히 구려요. 그냥 아이템의 느낌이 다 너무 별로야. 셔츠는 좀 깔끔한 좀 포멀하면서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템이죠? 그리고 슬랙스도 베이지 슬랙스 그런 쪽을 선택해서 좀 남친룩? 뭐 미니멀 이런 쪽으로 풀 수 있는데, 맨투맨이 목에 시보리도 굉장히 좀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는 첨가져 있는 디자인에다가 잘 모르겠어. 솔직히 되는 대로 입은 느낌이야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냐면, 옷을 입을 때 좀 느낌을 통일해서 입는 거? 차라리 아까 그 시청자분이 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또 이렇게 깔끔한 니트 캐시미어 그런 거 많이 입잖아? 그런 쪽으로 갔으면 더 무난했을 것 같아. 반팔에는 어떤 식으로 코디해야 될까요? 이렇게 사면 안 돼요. 근데 여러분 옷 코디를 생각하고 사야 돼. 이분은 봐봐봐. 이분은 이 교보제 보고서 따라가지고 코디도 하고 아이템도 사고 했을 거 아니야. 되게 옳은 분이에요. 이런 분들은 되게 빨리 늘어. 이런 분들은 좀 솔직히 답이 없어. 여러분들이 코디할 때 교보제 같은 거를 몇 개 딱 사진 저장해 놓고서 사는 게 낫고, 이분은 핏이 내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청바지 입은 다음에 이지 신으면 되게 무난할 것 같지 않아?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.